요즘 참 외식하기 무섭죠. 최근 계속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밀가 시대가 되면서부터 가볍게 먹을 수 있었던 면 요리들도 밖에서 먹기 많이 부담스러워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음식은 고밀가 시대의 합리적 가격과 간단한 조리 과정으로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의 밀키트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광고였으면 좋겠지만 광고가 아니고요. 하지마 이 개새끼! 이거 얼마에 사셨나요? 두 개에 7,440원. 두 개에 8,000원인데 할인 받은 거고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산 건데 한 개만은 못 사.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사야 돼? 응. 이렇게. 하나만 해본 안 되잖아. 자, 조리 방법은? 500ml 정도를 물을 끓인 다음에 일단은 소스하고 목련 어묵채를 넣어서 3-4분간 끓여주고 그 다음에 우동면을 넣고 2분간 그리고 다음에 불 끄고 그때 튀긴 건더기 스프. 네. 뭐가 들어있을라나? 뭐 면하고 뭐 당연히 어묵하고 소스가 들어있겠죠. 사놓기 우동. 이거 소스. 이거 어묵. 그리고 요거는 건더기 스프인가 보다. 이게 맨 마지막. 근데 이 밀키트가 조금 특이한 게 우동 밀키트는 다 냉장 보관이거든? 근데 얘는 냉동 보관이야. 네, 이게 조금 불편한 거는 위에 있는 전분기를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면을 먼저 익혀야 된대요. 그런 다음에 뜨거운 국물을 부어서 뜨거워. 아니, 내가 그거를 단축시켜서 한번 해볼게. 일단은 타이머 숨기네. 촉각을 다투는 일이라서. 네.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네, 그렇죠. 이 키트도 혼이 들어가야 돼. 아, 그냥 혼 없이 막 한 거랑. 그냥 혼나는 거 같은데. 아니. 면이 익혀져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굳이 면을 안 삶아도 될 거 같아. 봐봐. 이게 다 익은 면이야. 익은 면이야. 꺼야 돼? 아니. 왜? 뭐가 달랑달랑하게 달려져 있어요. 오. 근데 라면 끓이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대는. 네, 아니 라면이 더 빠른가? 응, 빠르고. 어때요? 조리를 해보는 게 조금 빡센 것 같아요? 난 귀찮아. 난 그냥 다 넣고 한 번만 다 끓이면 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근데 그만큼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맛있겠죠. 네. 맛있어야 돼요. 맛 네? 없으면은 네? 모르는 거죠. 아, 네네. 아, 마지막으로 콤프레이크. 그리고 고명은 네. 뭐 취향대로 뭐 청양고추를 넣고. 맛있겠네.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일단 어묵의 식감을 한번. 네. 왜? 달라? 맛있는데? 어, 진짜? 응, 한번 먹어볼게요. 달라? 4달러! 와, 시중에 오뎅, 아, 자꾸 오뎅이래. 시중에 네. 우동 파는 집 뺨치고 더 맛있다. 그 정도로? 맛있어? 자, 일단은 뭐 그 생생우동면이나 뭐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한다면은 좀 달라. 조금 다르네요. 이 면발이 이렇게 딱 집을 때 퀄리티가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면도 되게 쫀득하고 오뎅도 맛있어. 일단은 국물부터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다, 이거. 어우, 이게 뭐야? 파는 우동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뭐, 그리고 국물이 텁텁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시원해가지고 맛있네요. 오뎅도 퀄리티가 괜찮아. 사 먹어볼만 하네요, 이거. 국물, 이거 좀 더 부어줄까? 네, 좀 짜지 살짝, 않아? 살짝 조금 짜요. 정량으로 하면은 저희 입맛에는 조금 약간 짰습니다. 500에서 550ml라고 했는데 550 정도로 맞추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에 3,500원 가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것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사다 먹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밀키트를 싫어하거든?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주 안 좋아하지. 내가 유일하게 먹는 거는 군만두 정도? 밀키트 시대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우리 군만두 외에는 너무 맛이 없어갖고 라면하고 군만두가 난 단데 이거는 괜찮다.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도 하고 싶어. 요새 맨날 뉴스에도 나오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수라나 김밥 거기라든지 어디 들어가서 우동 하나 사 먹어도 5,000원이 뭐야. 진짜 6,000원도 받고 막 이러잖아. 맞아. 여기서 지금 3,000원대면은 돈도 아끼고 더 맛도 있고 이 밀키트는 집에다 좀 쟁여놓은 게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고밀가 시대에 간편하게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밀키트 우동을 소개해봤는데요. 이 정도 가격에 우동집 퀄리티라면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절대 광고 영상 아니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